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끝절 3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겨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12장 29절부터 말씀을 나누기 전에 12장 1절부터 이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12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2장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첫 번째로 그 평생에 지켜야 행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전에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모든 산당을 다 제해버리고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려야 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당과 그 우상을 다 헐어버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행한 것 같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신들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우리 속성 속에서 내 나름대로 높아져 있고 내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들을 찾는 높아진 것들 또한 나에게 어떤 행복이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 택하신 곳, 그 정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육으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시고 그곳으로 너희가 모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느냐? 내 마음에 이 산당을 헐어버리고 이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내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자다라는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워진 우상들과 산당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내 마음이 먼저 올라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 이게 죽지 않았구나 죽이라는 거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릴 때 아주 완전히 소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소멸하고 내가 그 택한 그곳으로 너희는 나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단 하나의 길이 예수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모든 순간 속에 십자가에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이 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세우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 왕을 주소서 그랬을 때 사울 왕을 줬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실격을 해요. 그가 실격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 지파마다 자기들의 족장들이 있었고 족장들이 그 지파를 다스리고 자기들이 얻은 기업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다윗 왕이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두 지파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어져요. 이 다윗 왕은 유대 지파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통일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세상의 각양각색의 많은 이론들, 많은 어떤 신앙의 사상들, 이러한 모든 교리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신 거예요. 각각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단 하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단 한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이 이루어지게끔 길을 여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통치를 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왜 다윗 왕 때에 세우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워진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각각 다르게 역사하고 있고 또 교회라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어떤 교리와 이런 게 난무합니다. 통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와 각 교계가 말하고 있는 교리, 이론, 사상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한 복음만으로 모두가 통일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한 통치권 안에 놓이게 되어지는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하게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자, 이 다윗의 아들은 평강의 왕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살렘 왕, 평강의 왕. 근데 살렘 왕, 평강의 왕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살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통치권을 갖는 왕으로 자정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곳,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온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너희가 갖게 되어지는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해요. 너희에게
주어진 풍성함, 거기서 얻어진 10의 1조,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 너희가 마음에 또 서원하여서 드리는 아름다운 서원물,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속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죄하심에 감사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가져가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받은 정말 풍성함의 10의 1도 드리고 또 첫 열매로 거둬진 것도 가지고 가고 내가 마음에 서원되어지는 물질도 가져가고 또 풍성함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제물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되 어디로 가져가냐? 내가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으로 가져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들어진 하나로 모이게 하신 그곳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모여진 그곳, 그 성회로 모여지는 그곳에 그것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바로 함께 주님의 풍성함으로 얻어진 것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또 오늘 내 귀에 들리면서 아, 나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도 생기고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으니 분명히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려는 뜻이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주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교제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얼마나 그 심령이 답답하냐.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할 때에 피와 고기는 함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난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 피와 고기는 함께 먹지 말아야 되나? 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고 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물어뜯고 누구를 죽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고기만 먹는 거예요. 무엇만? 고기만,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 먹고 은혜만 함께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하는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한 심령 심령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게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을 짓고 계세요. 이 성전을 내 안에서 짓고 내 옆에 형제 안에서 짓고 내 옆에 자매 안에서 짓고 같이 지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루살렘 성 바로 택하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합을 이루어갈 때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하느냐. 그 땅에 있었던 민족들을 다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게끔 하셨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을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내 주위에 내 옆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실족한 자들을 보면서 너에게 늘 각성의 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말씀 안에서 무장되어져서 영적으로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 저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런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고 따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준 다른 길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죽어노라 하면서 가는 사람은 보아하니 참 보잘것없고 외롭고 정말 볼품없이 대우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야 물질로도 풍족해 자녀도 잘돼 모든 일이 다 풍요로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따라가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런 사람 따라가기 쉽습니다. 어떠면 내가 그걸 따라갈까요?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신들을 저들이 섬겼느냐 나도 그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된 건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걸 잘 모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되게 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모라 신을 섬겼고 몰렉을 섬겼고 그래서 저들이 잘 섬겨서 저들이 풍요로움으로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았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분명히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열매가 과일이 아주 굉장히 크다 그랬고 안악자손과 같이 커다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가나안은 보기에 좋았고 또 먹기에도 탐스럽고 선악과를 말하고 있어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미혹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 한국을 얘기해보죠. 오늘 문화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영화배우 만드는 학원, 달란트 학원 같은 데 보내서 재능을 살린다고 어린아이부터 영화배우 되게 하려고 그러고 어린아이부터 무슨 케이팝 스타 되게 하려고 그러고 조그만 아이들이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이것이 우리가 볼 땐 시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떤 재능을 개발해서 잘 나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겠지만 제가 볼 땐 이거를 몰렉에게 자식을 드린 제사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1절에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내 자녀를 영화배우 만들려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우는지 대사를 외워서 그걸 하게 가리키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춤을 어떻게 추고 케이팝 스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가리키는 데 보내면 그 아이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겠어요? 결국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아이들은 세상에 들여지게 되어져요. 불살라 지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라고 했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를 그래 네가 그걸 원하면 네가 그거를 원하니까 잘해봐 너한테는 재능이 그게 있으니까 그 일로 가라 그러고 그거를 갖다 후원한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벌어온 돈으로 부모가 그걸로 내가 잘 살고 있다면 자식을 불에다 들인 몰렉을 섬긴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미 미혹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렸을부터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렸을부터 교회에 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몰렉에게 이 아들을 드리고 자식들을 드려서 불살라서 그들의 신에게 드린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신에게 불에 지나가게끔 아이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솔로몬 왕도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처첩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그모스 산당도 세워지고 이 몰렉 산당도 씌어 세워지고 그들이 제사하는 거기에도 참여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 어떻게 세상의 것에 연합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데리고 데모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과연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그만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모든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서 회개하라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지 못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와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변질된 믿음 안에 있었는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야 하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신을 찾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열왕기하 17장 17절을 보면 몰렉에게 제사를 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서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암담하고 참담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해야 할 말을 모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시기를 불러야지 서로 데모하고 서로 물어뜯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리와 이간은 사단이 100% 역사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낼 일을 할 자들은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그때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유다왕 중에 하나님을 아주 가장 진노하게 한 그 므낫세 왕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진노를 받은 왕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그 유다를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게 만든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걸 알려고 하지도 말라.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바로 깨달아서 말씀을 바로 가져야 분별력을 바로 갖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이 주는 그러한 미혹된 거짓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가짝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 그 이방 민족들이 멸절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 말씀은 분명히 들어가기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 일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일을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변심을 했어요? 모든 게 풍요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 땐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모든 게 점점 넉넉해지고 뭔가가 그냥 그나마 그 상황에서 내가 안일하게 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말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는 자냐 아니냐. 32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가감하지 말란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상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너희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연합에서 벗어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나아갈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간다고 할 때 분명히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 내 안에 나를 날마다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만들어요. 의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이 되어지게끔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스탑하면 안 돼요. 머물러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해요. 좌로나 우로나 옆에 거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표 때 이를 때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발걸음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질 만큼 온전하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며 절대로 저런 몰래기나 저런 세상의 어떤 신들,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의 희락과 쾌락과 유행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자들 속에서 역사했던 그 영들이 내 안에서 역사했는데 이것을 다 내어 쫓고난 후에 다시 내가 그것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것과 또 연합이 되어져서 다시 더럽혀진다면 바로 그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에 다시 잡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가 너에게 지정한 한 곳으로 너희는 나아가라.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모여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참된 것을 하면서 점점 자라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가 각 마디예요. 각 사람이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되어져서 각각에게 준 은사들이 서로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함께할 때 그 지체 분량대로 역사되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한 한 곳으로 너희가 나와서 각각 너희들이 번제물도 가지고 나오고 거제물도 가지고 나오고 십의 일도 가지고 나오고 또 서원 재물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거기에 레인을 꼭 참여시켜라. 그럴 때는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 나온 사람 하나로 연합된 사람 안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풍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견고하게 자라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쓰임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세상 풍조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들은요. 거짓 복음인지 분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거를 내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교회라는 모양으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